항공이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국내선 운임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국내 관광업계는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특히 항공편이 주요 교통수단인 제주도의 경우 잇따라 항공 운임이 올라 도민의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저비용 항공사와의 경쟁과 KTX 등 대체 교통수단 발달로 인해 국내선 영업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운임 인상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국내 관광 수요 진작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국내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 확보 기여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KST 뉴스 정지혜입니다.